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언박싱 개봉 영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시금치 레미입니다. 아, 이것도 안 열린다. 쏵! 어? 잠깐만요. 60프레임에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지금 이거를, 잠깐만요. 제가 아마 이거를 반대로 열었을 거예요. 네, 앞에는 주소 있어가지고, 뭐야 이거? 응? 이번 박스 뭔가가 좀 심상치 않다. 잠깐만요. 아, 이거 어떻게 돼? 아도! 그렇지. 뭐야 이거? 좀 징그러운데? 그래, 이거. 네, 유물 아닙니다. 오, 야, 이거 기발하다. 이거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가 기발하다. 이거 와, 그래요? 야, 이거 좋은데. 아이디요? 그래요? 자, 켜놓고. 자, 안에는 네, 요거 라디에이터 360mm 라디에이터 되어 있습니다. 두 개죠? 아, 위도 있구나. 오케이. 야, 이거 very good idea, man. 아, 먹고 싶다. 미안합니다. 약간 관종 같았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이렇게 열어야 되지. 자, 이거는 기존에 있던 라디에이터와 다릅니다. 저번에 제가 그 XSPC 360, 아, 아니지, 240이었나? 하여튼 그거 언박싱 했을 때는 네, 그냥 라디에이터 하나, 그 다음에 나사, 끝. 그거였는데. 요거는 이제 마개죠? 네, 구멍을 막아주는 마개. 그 다음에, 예, 저번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사하고, 이게 뭐야. M3 스크루가 왜 있어, 이게? 야, 이게 되게, 야, 그 EK에 비해서는 진짜 야무지게 생긴, 네, 나사로 볼수 있겠습니다. 제껴놓고, 자, XSPC. 플로우 디렉션. 네, 이게 어떻게 있는 거냐면요. 붙여놓고.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좀 특이하죠? 원래 기존에 있던 라디에이터는 여기 구멍이 두개 있고 여기는 구멍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라디에이터는 구멍이 두 개예요. 각각. 그때 총네 개죠?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려면은 그냥 제껴놓고. 네, 똑같은 거두 개니까, 네, 그냥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껴놓고. 자, 이거 얹어놓고, 오케이. 자, 아니, 이거, 어디다가, 아, 여기 있다. 자, 열어주고요. 이건 똑같네. 네. A4 용지. 마우스 패드로 쓰기 딱 좋은 거죠.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박스, 아, 박스래. 차 긁히겠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두고, 오케이, 됐다. 참고로,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여기는 자동차 트렁크 위입니다. 맞아라. 그렇지. 자, 이게 좀, 뭐야, 어디로 왔어? 아, 깜짝아. 여기죠? 예. 자, 이게 보시면은, 예, 구멍이 두 개. 또두 개가 있죠? 네, 저도 이런 라디에이터는 처음 만져보는데, 일단 안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네, 여기에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원래는 여기 두 개만 있는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끼우면은 물이 막 이렇게 돌아요. 돌아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 라디에이터는 여기로 연결하면은 물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반대로 여기에 연결하면은 이로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서를 보면요. 어디로 왔어? 아, 오, 와. 아, 이거 엄마가 영상 보면 안 되는데. 그래요. 자, 아, 나와. 네, 보시면은 네, 여기서 나와서 이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로 나오고. 네, 요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이제 크로스 플로우라고 하는데, 기존 라제트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크로스예요. 말 그대로 크로스. 네, 겹쳐서 간다고 하더라. 대각선으로 크로스 가로질러서 이렇게. 어, 소리 봐. 아, 뜨거. 네, 그래요. 네, 라디터는 뭐 딱히 볼 건 없습니다. 네, 이게 좀 독특한 라디터 방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이 회사, 네, XSPC, 네, 이 브랜드와, 그 다음 뭐였지? 알파쿨인가? 또는 빅피닉스인가? 하여튼 거기에서만 이런 라디터만, 이런 방식의 라디터를 만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간단히 뭐, 라디터는 솔직히 뭐 볼 게 없어요. 네, 그냥 뭐, 이 녀석. 네, 설명 다 했죠? 네, 그래, 감사합니다.